20번. 10번 문제는 딱 보니까 재평가 문제네, 그죠? 100만 원 주고 샀다가 이게 80만 원 되었다가 다시 120만 원 되었다. 그죠? 당기 손익 얼마고 묻습니다. 자, 요 부분 잠깐 좀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한번 보세요. 100원에 샀다, 그죠? 100원에 샀던 게 요게 1년도, 이제 1년도 초에 예를 들어서, 그죠? 1년도 말에 시가가 90원 됐다가 2년도 말에 시가가 130원 됐다. 그죠? 재평가는 뭐 해야 되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상계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기타 포괄 손익도 상계하죠? 그 재평을. 그리고 우리 상계하는 게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두 개밖에 없다. 알겠죠? 유가증권에서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있잖아, 그죠? 금융자산, 그죠? 요거 손익, 예. 단기 손익은 안 하잖아, 그죠? 요거 상계하잖아, 상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재평가 손실과 잉여금 나왔다. 이거 뭐 한다? 상계. 알겠죠? 이건 상계합니다. 두 개만 하면 돼요. 왜냐면은 다른 것도 있죠, 그죠? 해외 사업 환산손 이것도 상계하는, 이건 우리 안 나오니까. 알겠죠? 파생상품도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두 개만 하면 돼. 실제 나오는 두 개밖에 없다. 알겠죠? 상계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10원. 플러스 얼마? 40원. 요거 상계하나? 원래 마이너스 10원 하고 요거 상계하면 얼마? 보라서 30원이잖아. 그죠? 알겠죠? 알았죠? 예. 이걸, 답이 이거다, 그죠? 1년도 말은 마이너스 10, 1년도 말은 물어보면 이거잖아. 그죠? 답. 알겠죠? 그죠? 답인데, 그런데 이제, 그냥 이래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거 이제 붕괴 한번 해볼게요. 붕괴. 1년도 말에 붕괴를 합니다. 이게 막 토지다. 토지. 그러면 10원 손실이 생기잖아, 그죠? 재평가 손실 10원, 알겠죠? 토지 10원 손실 생겼죠, 그죠? 이렇게 토지, 알겠죠? 토지. 그러면 2년도 말에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이제 우리 상기하는 거. 가격이 40원 올라갔잖아, 그죠? 토지 가격이 40원 올라갔는데, 이걸 상계해야 되잖아, 그죠? 상계할 때. 그럼 여기에 대비는 와야 되잖아. 그죠? 요 10원을 요 상계해야 30원 남잖아. 그죠? 요 10원을 빼줘야 되잖아. 요 빼야 30원 남지. 그죠? 요게 뭐죠? 응?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뭐고? 재평가 손실.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손실 대비는 와야 되죠. 그죠? 알겠죠? 오는데, 비용 계정이잖아. 비용을 대변에다가 적을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라면은 비용이 다음에 안 가는 요걸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걸 요렇게 올리 요렇게 보낼 때는 요 요래 버립니다. 재평가 이익 이렇게 요렇게 알겠죠? 바꿔 버리죠. 이렇게 바꿔서 이익으로 하고 30원 남아 있죠, 그죠? 요게 뭐다?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요래 분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했을 때 오늘 차이점 뭐고? 요거는 자본이잖아. 그죠? 요거는 자본 계정이고 요거는 수익 계정이죠. 이건 어디로 가고? 수익이 어디로 가고? 손익 계산서로 가는 거. 이건 어디로 가고? 재무 상태표로 가는 거지. 그죠? 수익이니까. 다르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요렇게 한다. 요거 하나. 요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10번은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왜냐하면은 100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요게 80만원 되었다가 요게 다시 얼마 됐다? 120만원 됐잖아. 그죠? 요게 100만원짜리 80만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0만원이죠. 요게 요게 플러스 40만원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보세요. 마이너스 20만원, 요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20만원. 요게 답이죠. 답. 다 맞잖아. 맞죠,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답은 20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20만 원 답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4번 답이지. 네? 4번. 그것도 3번에 나. 그 얘기네. 해설을 보니까, 그죠? 고쳐놓으세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들으신 건 괜찮지만,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난감하지. 아이고, 참.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요 부분 다시 한번, 요 부분. 요 부분 하면은 1이잖아, 그죠? 토지, 이 토지죠, 그죠? 토지 40만 원을 이제 올랐는데, 이게 재평가 이익 20만 원,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이렇게 그죠? 알겠죠? 그죠? 이래 하면은 지금 요거는 수익 계정, 요건 잉여금이 돼. 그죠?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죠. 지금 묻는 게 뭘 묻나 이러면은 손익 계산서가 이거 묻거든요. 이거. 이게 같으니까 뭐 이거나 이거는 관계 없잖아. 그죠? 그게 다 맞았는데 만약 요게 틀렸다면은 전부 이걸 담아 답 틀리버리잖아. 그죠? 이게 만약 10만, 예를 들어서 숫자가 10만 원, 이게 30만이면 답이 안 맞지.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여기 똑같았으니까 다행이지. 무슨 말 알겠죠? 묻는 게 이걸 묻는다. 이거 묻고 있다. 이거. 요 문제는 요거.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 거 묻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요렇게 하면 알, 요걸 묻는 게 아니고 요게 너무 요금에 묻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요거요. 알았죠? 자, 다음 볼게요. 11번. 그 오전반 수업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낮에 오전에 공부하고 식사하고 와서 학원에 이어서 공부하세요. 왜? 집에 갑니까?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 그 기간, 시간 동안에. 학원에 좀 남아서 공부 좀 하시고, 응? 이제 보통 그래,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세요. 요 교실, 전업반 수업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보니까 몇 분은 공부하시던데,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것도 서로 간에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이러면서, 오후에 공부하세요. 남아서. 응? 그런 시간 이제 가지고, 그 이제 서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이러고, 이제 왜, 뭡니까? 스타디, 에이? 스타디방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래 생각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래. 11번. 11번 문제도, 그죠? 별 문제 아닌데, 요거는 정률법입니다, 그죠? 정률법인데, 문제가 좀 이해만 하면은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죠. 뭐냐 하면은, 문제를 한번 보세요. 2년도 말 수정 전 시산표 일보다 2년도 말에 수정하기 전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걸 구입을 언제냐면 1년도 초에 구입했으니까 2년도 말 수정 전이니까 결산하기 전이란 말입니다. 결산 전이니까 한 번만 했겠다. 그죠? 한 번만 했으니까 한 번 한 감가 상각비가 4만 원 돼 있잖아. 그러면 10만 원에 4만 원 몇 프로? 40%. 그걸 알아내면은 답이 끝나버리죠. 그죠? 아, 이거 40%였구나. 정률이 40%다. 그러면은, 자, 정률법인가 보세요. 1년도에는 10만원에 40%. 4만원. 2년도에는 요거 빼고, 빼면 얼마? 6만원이죠. 6만원에 40%면 얼마? 24,000원. 답이다. 그죠? 24,000원. 이거 묻잖아. 그 또, 그죠? 네, 24,000원입니다. 아,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틀린, 저 동영상 보시는 분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밑에 그 정답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편집하면서 표기가 넘어가면서 그 번호가 아마 잘못 그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답 부분은 제가 정오표를 올려드릴 겁니다.
아래고 해설 보면서 정답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은 예,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예, 치드 원가를 계산하면은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1번.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 한 동이 세워지는 토지를 취득했다. 공정가치가 20만 원이고 토지도 80만 원에 대한 대가 100만 원을 지급했다. 건물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만 원치 사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건물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얼마냐 하면은 80만 원이고 여기 20만 원이잖아. 그죠? 요걸 100만 원 주고 샀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거 철거해 버리니까 몽땅 뭐죠? 토지죠. 토지 100만 원. 그죠? 이거는 여기 들어간 돈은 그냥 토지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100만 원. 예, 토지에 100만 원이고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하여 5만 원 비용이 들어갔다. 요거는 토지 원가에 플러스 철거된 건물에서 폐자재 처분 수익이 있었다. 그죠? 요거는 수익이니까 토지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지. 그럼 토지의 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103만 원 되죠. 103만 원. 그죠? 13번. 예, 13번은 수술용 기계를 취득했습니다. 120만 원 주고 찾는데 감가 누계가 30만 원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장부를 얼마짜리란 말이죠? 90만 원입니다. 장부가 90만 원이다. 그죠? 이익 90만 원짜리가 순공정가치가, 요, 순공정가치라고 그랬습니다. 공정가치가 4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사용가치가 50만 원이더라. 장부는 90만 원짜리인데 지금 시중가 판매를 한다면은 40만 원이고 사용 가치가 50만 원. 이럴 경우에 요래 보세요. 요래 보니까 마이너스 50만 원. 요래 보면은 마이너스 40만 원이죠. 그죠? 요거는 한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알겠죠?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는 평가를 큰 쪽으로 한다. 요 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요 큰 쪽. 알았죠? 요걸 하니까 90만 원짜리가 50만 원인데 답은 얼마? 40만 원. 여기 답이다. 알겠죠? 40만 원이다. 거기 보면은 공정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시가죠. 그죠? 시가. 알겠죠? 그죠? 실현가치. 우리가 실현가치라는 거는 판매가치. 판매 가격을 말한다. 그죠? 예. 공정 가치는 시가고 실현 가치는 판매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 실현 가치라. 순 실현 가치 하면은 여기에다가 비용을 뺀 거. 알겠죠? 순 공정 가치라 이랍니다. 순 공정 가치는 여기에다가 또 비용을 뺀 거. 알겠죠? 그죠? 앞에다가 순자가 붙으면은 그 시가에다가 비용을 뺀 거다. 알았죠? 그죠? 비용을 뺀 거. 알겠죠? 비용을 뺐다. 비용을 뺀 거. 아시겠죠? 그죠? 비용을 뺀 거다. 예. 그래서, 고려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에 있던 낡은 건물 철거해서 토지 지능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런 건물은 우리가 그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원가 얼마고 묻는 문제잖아. 그죠? 예, 토지 구입 대금 500원. 토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가 30원 있다. 낡은 건물 철거비 그랬죠. 철거비는 토지 원가.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대금은 토지에서 마이너스. 토지 정지비는 토지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토지 정지비니까. 신축 건 공장 설계 이건 건물에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건물에 들어갈 돈과 토지에 들어갈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얼마? 660원. 그죠? 660원이다. 됐죠. 15번. 유형자산의 측정과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가? 현물 출자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죠? 그죠? 공정가치.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 손익은 기타 포 재평가로 인한 평가 손익은 재평가 손익에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 평가 손익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말이 조금 말이 자 보세요. 우리가 요 계정이 무슨 계정이죠? 마이너스만 뭐죠? 예. 재평가 손실이죠. 플러스는 뭐죠? 재평가 뭐라 하죠? 잉여금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그죠? 평가를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평가했을 때, 100원짜리인데 이것을 70원으로 평가하는 경우, 120원 평가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걸 했으면 요거는 뭐가 되죠? 재평가 손실이잖아, 그죠? 내렸으니까. 요건 올랐죠? 뭐라 하죠? 재평가 이익이 아니고, 잉여금. 우리는 이제 금액이 하락하면은 비용 떨어버리고, 금액이 상쇄되면 뭐로 처리했죠? 자본 처리인 거잖아. 그죠? 자본. 알겠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하락하면은 비용 처리해버리고, 상승했을 때는 잉여금이라는 뭐로 처리했다? 자본 처리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가만, 2번을 보면은 말을 갖다가 재평을 평가 손익은 그랬죠.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단기 손익이고, 알겠죠? 요게 기타 포괄 손익이지. 요거는 단기 손익이랍니다. 금년에, 요게 뭐죠? 기타 포괄 손익. 이거는 상승했을 때는 기타 포괄 손익, 자본 처리하는 거고, 하락했을 때는 그냥 비용 처리한다. 그죠? 단기 손익이다. 둘 다 요래 처리한다 했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요거는 하락했을 때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단기 비용으로.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예, 취득 이후에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자산의 미래 효익이 증가한다면 자산의 장부금에 포함하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상차손 개념. 요 말, 4번 말, 그죠? 요거 방금 요거 보세요. 요거. 이 무슨 말이 하면은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을 잘 보면은,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말을 반대로 해놨죠, 그죠? 보세요. 장부금액이, 이 장부금액이, 이게 1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100원이, 순공정가치보다는 크지만, 이거보다는 크다. 이게 만약 60원이다. 이거보다는 크다. 이거보다는 크다 그랬죠, 그죠? 크고, 사용 가치보다 이거보다 적다 그랬죠. 이거보다 적다. 요거보다는 적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120원이다 예를 들면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장부금액이 순공정 가치보다는 적고 요거보다는 다시. 맞네. 그죠? 순공정보다는 크지만은 사용 가치보다 적다 그랬죠. 그럼 자 보세요. 만약 이런 경우에 요 둘 중에 무슨 쪽이라 그랬죠? 큰 쪽이잖아. 큰 쪽. 이거잖아, 이거. 100원짜리가 120원 된 건 손상 아니잖아. 이익이지. 그죠? 그 말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손상 차손이 계산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 차손은 직전 손상 차손의 인식 이후에 회수관이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 시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 즉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손상 차손 했을 때 저 작년에 손상차손 하고 나서 다시 회수 그게 상승했다면 그 부분은 환입시켜야 되죠.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장부금액 범위 내에서 환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16번. 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다. 만 원 주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고 취득 시에 수수료가 100원 발생했다. 그죠?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6천원이다. 그 두 가지 경우다. 그죠? 그걸 각각 사용한다면은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만원 주고 샀는데, 요 토지와 건물을 내가 만원 주고 샀는데, 여기 비용이 또 100원 들어갔다, 그죠? 그럼 만 100원 들어갔죠? 요걸 우리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한다면 반반씩 하면 얼마죠? 5,050원씩이지. 그죠? 5,050원이다. 그죠? 요런 거고. 다음에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5,050원, 토지 5,050원이잖아. 그죠? 1번의 경우에는 각각 하면은 토지에 5,050원, 건물에 5,050원 들어가고, 2번 보세요. 2번의 경우에는 뭐냐? 2번은 취득한 건물을 철거한다 그랬죠. 철거. 요걸 철거해버린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5,050원, 5,050원, 몽땅 어디 가야 되죠? 토지. 토지, 요 건물 철거해버리니까, 토지 얼마? 만 100원 들어가잖아. 요거 철거해버리니까, 요거 비용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토지에 만 100원. 그런데 또 마지막 줄에 보면은, 철거 비용이 500원 발생. 그 철거 비용은 토지는 포함해야 되죠? 500원 플러스 해주고, 철거 시에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요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00원.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토지 원가 얼마가 되죠? 만 500원 되겠네. 그죠? 더하고 빼니까. 예, 그러면은 1번의 경우에 토지는 5,050원이고 2번의 경우에는 만 500원 되겠다. 고 1번의 경우는 5,050원. 2번의 경우는 만 500원이다. 그죠? 몇 번이죠? 4번 맞고. 17번. 7월 1일 날 차량 운반구를 만 원에 취득했고, 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이중 체감법을 정할 경우에, 강가, 상가비 얼마? 이중 체감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중 체감법. 이중 체감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중 체감법은 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요 정률을 구하는데 정률이 뭐냐? 내용 연수분의 2. 그게 지금 내용 연수 몇년 나왔죠? 5년이다. 그죠? 5년. 5분의 2. 5분의 2하면 몇 프로? 0.4잖아. 40%네. 요 40%가 정률이다. 그죠? 요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정률법 같다. 그죠? 그러면은 2001년도 보세요. 취득원가 얼마? 만 원이죠. 만 원에 몇 프로? 40%. 40%인데 조심하세요. 취득이 언제죠? 7월 1일이잖아. 6개월 치잖아, 6개월 치. 그죠? 반년이죠? 반만 해야 되잖아, 반만. 7일 이라 샀으니까. 얼마? 2,000원이지. 그죠? 2,000원. 그럼 이제 2002년도. 이 만원에서 2,000원 빼고, 8,000원 남아있죠? 요 8,000원에 40%. 얼마가 되죠? 3,200원. 지금 묻는 게 2년도 강사님 문다, 그죠? 3,200원 맞죠? 정답. 3,200원이다. 그죠? 요렇게. 다음 18번. 취득원가 만 원인데 연수 학계법으로 하고 있다. 이걸 팔았다. 처분 손익 무슨입니다. 그죠? 아, 이 문제는 연수 학계법으로 팔았다 그랬네. 그죠? 연수 학계법. 자,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취득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고 남에는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을 얼마에 팔았다? 처분이죠, 그죠? 처분. 그 취득원가가 만 원에 샀다. 만 원에 샀다가 이걸 팔았는데 4천 원에 팔았다. 처분 소리가 얼마냐 못 내, 그죠? 강가 상각비는 무슨 법이죠? 연수학계법이다. 연수학계법 계산합니다. 보세요. 원가, 취득원가 만 원. 잔존가치 얼마? 없네. 제로. 지금 내용이 4년이다. 그죠? 4년이면은 더하니까 10이 나왔다. 10분에. 지금 몇년 차죠? 2년 차잖아, 그죠? 2년 지났다, 그죠? 2년. 1년. 2년. 누계 얼마? 7. 10분의 7. 뭐 얼마? 7천원 되겠네, 7천원. 그죠? 7천원. 여기 7천원이죠, 그죠?
7천원 3천 남았잖아. 요걸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 1000원. 그죠? 1000원 생기죠. 1000원. 알았죠? 1000원 이익이 1000원이다. 그죠? 1000원, 1000원. 이익이 1000원이죠. 그죠? 처분 손익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1000원 맞죠? 그죠? 1000원인데 조심해야 되죠. 묻는 말이 다르다. 그죠? 잘 보세요. 강가 상가비와 처분 손익이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묻는 말이 지금 처분 이익은 1000원 나왔죠? 그럼 강가 상가비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문제가 강가 상가비와 처분 이익이 이익에 미치느냐 물었죠. 그죠? 그럼 여기 처분 이익은 1000원 나왔죠? 몇 년도에 지금? 2년도잖아. 그죠? 맞죠? 2년도. 여기 그러면 처분이 강가상업비 얼마죠? 2년도 강가상업비가? 이거는 지금 1년도 합한 거잖아. 에? 그죠? 보세요. 1차, 2차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거. 10분의 3. 3,000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에? 2002년도 강가상업비니까 10분의 3이요. 요거, 요거, 요거죠. 3,000원이지, 3,000원. 요게, 이건 비용이잖아. 그죠? 요거는 이익이고 요거는 비용이니까 결과적으로 2,000원만큼 손실이 생겼잖아. 이익은 2,000원 감소한다 해야 되지. 그죠? 이익은 2,000원 감소한다. 3번이 답이야. 여기 묻는 말이 처분이익 물어서 답은 1,000원인데 그게 묻는 말 잘 보세요. 감가상각비와 처분이익 그랬잖아. 감가상각비는 7,000원이지만은 그 7,000원은 누계잖아. 누계. 2년치잖아. 2년치. 원래 2년도는 3,000원, 1년도 4,000원이잖아, 그죠? 알겠죠? 요 때만 물었어요. 3,000원. 알았죠? 답이 2,000원. 그거 묻는 말만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 그 다음, 19번 보세요. 토지를 10만원에 취득했다. 아, 요 문제 보세요. 그게 지금, 이게 재평가네, 그죠? 10만원 주고 샀다. 10만원 주고 샀던데, 이게 그해 말에 지금 시가가 얼마 됐느냐 보니까 12만원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시가가 얼마 됐죠? 9만 5천원 됐네, 그죠? 9만 5천원. 잘 보세요. 요거다, 그죠? 그럼 보니까, 10만원짜리가 12만원 됐다. 얼마 올랐죠? 2만 올랐죠? 재평가 잉여금. 요거 보니까 뭐죠? 내렸네. 얼마 내렸죠? 2만 5천 원 내렸네. 손실. 그죠? 요거 올랐죠? 2만 원 플러스. 요거 내렸다. 그죠? 마이너스 2만 5천 원. 그러면은 요거 우리 상계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플러스 2만 원. 요거 상계하면 얼마? 마이너스 5천 원. 이거 되잖아. 그죠? 지금 묻는 거 뭡니까? 몇 년도 묻습니까? 2년도, 2년도 묻잖아, 그죠? 마이너스 뭐, 5,000원. 5,000원, 마이너스. 손실, 5,000원. 답이죠? 5,000원 손실이다. 묻는 거 바로 답이잖아. 그죠? 20번. 취득원가. 그, 이제 우리 이론 문제는 제가 했잖아, 그죠? 이론 문제는 주로 나오는 게 취득원가에 대한, 이게 이론 문제 많이 나온다, 그죠? 이게 이론 문제잖아. 강가상각비는 계산 문제고 항상 꺼내서 우리가 예,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20번 뭐 취득원가 또 나왔잖아, 그죠? 그럼 취득원가 부분은 그 부분은 그 이론 기본서를 좀 읽어보시고 요약 좀 읽어보세요. 이건 어차피 이건 이론이잖아, 그죠? 취득원가에 대한 건 쭉 나오니까. 1번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해서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원가. 이런 거는 포함하면 안 되겠다, 그죠? 지금 문제가 취득에 포함되는 것 물었습니다. 취득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전의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 포함합니다. 당연히, 그죠? 시운전비는 원가에 포함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시운전비 2번 포함. 정답. 3번은 그 가동 손실 이런 거 손실은 비용 떨어야 되겠지, 그죠? 영업의 전부터 일부를 재배치할 때 이것도 비용 처리하더라.
새로운 상품, 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장, 이런 새로운 나왔다.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21번과 22번, 23번을 고르면 무형자산, 24번은 투자 부동산, 26번 무형자산. 그 무형자산이 그동안 시험에 뭐 그래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나왔는 게 그죠. 21번, 22번, 23번이 나왔는데 26번까지 나와 있죠. 그 네 개 정도 눈에 우선 보이는 게 네 개인데 무형자산. 우리가 지금까지 유형자산 했잖아. 그죠? 무형자산에서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딱 하나 영어권, 영어권. 알겠죠? 영어권이다. 그리고 뭐 기타. 그죠? 뭐 개발비. 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이 핵심이 이거죠. 그죠? 영어권. 개발비. 특허권은 뭐 시험에 나올 건 없고. 영어권 하면 알아야 될 거. 그죠? 우리 영어권은 요거는 첫째. 외부 창출 영어권. 그죠? 내부 창출 영어권을 인정 안 한다. 그죠? 외부 창출 영어권, 요걸 우리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요걸 자산으로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외부 창출 영어권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100원. 이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가 30원 있고 그럼 이 회사에 뭐 40원이라 할까요? 자본은 60원이다. 그죠? 이 회사를 내가 통째로 산다. 통째. 우리가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는 그 회사의 자산도 인수하고 그 회사가 갚아야 할 빚도 인수하죠. 그죠? 빚 같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회사 인수한 시점에 이거 다 갚고 이거 내한테 팔아라 하면 뭐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냐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걸 같이 인수하니까 같이 인수. 알겠죠? 빚도 같이 인수. 이걸 우리가 종합평가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몽땅 인수한다. 이래도 통째로 인수한다. 종합평가법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걸 몽땅 산다. 얼마짜리 회사죠? 60원짜리잖아요. 60원짜리. 그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여기 순자산이에요. 요 돈이 실제 이 회사 재산이잖아. 그죠? 요거 내가 내 거 요거는 갚아줘야 되니까. 그죠? 요걸 내가 인수하면서 지불한 돈 대가, 그 대가가 지불한 대가가 90원 줬다, 90원을 지급했다. 돈 더 줬죠? 얼마? 30. 이걸 뭐라 한다? 영업권. 알겠죠? 웃돈 좋은 거 이거 영업권이라 해가지고. 그죠? 그럼 요걸 더 싸게 샀다, 50원 줬다. 요 10원 남았죠? 요걸 뭐라 부른다? 요, 그렇죠. 영가 매수 차익. 알았죠? 그죠? 요란다. 알겠죠? 그죠? 요걸 우리는 외부 창출 영업권이라 한다. 그죠? 그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죠. 그죠? 자본. 알겠죠? 자본. 이 자본에 대한 대가가 90원 줘, 더 많이 줬잖아. 영업권. 적게 줬으면 영가 매수 차익이라 한다. 요거. 그리고 이 영어권은 그죠? 내용연수를 우리는 한정할 수 없다.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한정할 수 없다. 비한정 자산이기 때문에 상각하지 않는다. 알겠죠? 영어권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요 한 두 개 정도. 그죠? 영어권은 외부 창출 영어권만 인정한, 내부는 인정 안 합니다. 내부만 인정하고 상가 안 한다. 계산 문제 요거. 우리 요 개발비에서는 크게 우리 연구비와 개발비가 있는데 연구비는 요거는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개발비는 요거는 두 개 나눠준다. 그죠? 요 개발비는 요거는 경상 개발비와 개발비로 구분해서 요거는 비용, 요것만 자산 처리하죠. 요거. 그러니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 나눠준다. 그죠? 경상 개발비와 개발비로 구분해서 개발비 부분만 자산 처리하는데 요게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섯 가지 있어야 되잖아. 여섯 가지, 그죠? 그게 뭐냐면은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판매망을 갖춰야 되고, 당연히 돈 돼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개발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출 때 개발비라는 자산 처리하고, 그 외에는 비용 처리한다. 연구 단계에서는 모두 비용 처리하지만은 개발 단계에서 나누어진다, 그죠? 뭐 요 정도 알고 문제 봅시다. 예. 문제 한번 보세요. 21번. 무형자산에서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무형자산이 이제 이 자산의 인식 조건이라는 거는 자산이잖아, 그죠? 요거는 첫째, 그죠?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당연히 식별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통제 가능해야 된다. 당연히 효익이 있어야 된다.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요 효익은 유익 가능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게 자산 인식, 무형자산은 우리가 형태가 없다, 그죠? 형태가 없지만은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기업이 관리 가능해야 되고. 돈 돼야 되죠? 효익. 그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게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인식 요건이다. 지금 이 문제는 21번 문제 보세요. 무형자산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인식하기에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인식요건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것 찾아봐라. 1번. 영업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식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신뢰식의 측정이 가능하다. 세 번째, 기업 실체가, 기업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 네 번째, 효익이 높아야 된다. 다섯 번째, 매수기업 결합으로 발생해야 한다. 아니잖아. 5번은 아니죠. 그죠? X. 22번. 틀린 거. 1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 비한정인 자산은 상가지한데, 그 대표가 뭐냐? 상가, 영업권, 영업권. 알겠죠? 비한정할 수 없다. 영업권을 한다 그랬죠. 그죠? 상가 안 한다. 두 번째. 무형자산은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할 때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손상 차손은 정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말을 바꿔놨죠, 그죠? 장부금액이 100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물건이 하락했다, 그죠? 회수가능액이 30원이다. 100원짜리가 뚝 떨어져 버렸다, 30원. 그러면 손상 인식해야 되잖아. 손상, 차손, 비용 떨어야 되잖아, 그죠? 그 손상 차손을 한다, 그죠? 근데 말을 잘 보세요. 그 말을 가면 보면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식한다 그랬잖아. 장부금액이 요걸 초과, 이거보다 크다. 당연히 이게 적단 말이잖아. 그 말을 바꿔놓은 게 헷갈리죠, 그죠? 요때 인식한다. 맞죠, 그죠? 맞다. 그리고 순공정 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뭐죠? 건적. 내부적으로 창조의 영업권은 무형자산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내부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외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연수와 법적 연수에서 무슨 쪽? 짧은 쪽. 짧은, 짧은, 짧은. 그건 알잖아, 그죠? 짧은 쪽입니다. 짧은 쪽. 알겠죠? 우리가 법으로 뭐 발명 특허는 12년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판단할 때 이거 8년밖에 안 되겠더라. 특허권, 그죠? 요걸로 해라, 이거죠, 그죠? 짧은 기간. 다음 23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생시 다음과 같다. 잘 한번 보세요. 문제, 이래, 문제는 막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 내용을 알고 보면 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연구 단계 개발, 개발 단계는 비용, 자산,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한다 하더라. 알잖아. 그죠?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는 자산인데, 요 개발 단계가 요래 나눠질 수 있다. 비용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자산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보니까 기타 또 300원 있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연구 단계에 300원, 개발 단계에는 600원, 기타 300원이 발생했다, 그죠?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이 곤란한 항목은 기타로 구분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 아, 그러면 개발 단계는 충족한다 그랬으니까 뭐다? 자산. 자산이잖아. 그죠? 말뜻 알겠네. 600원은 자산이다. 알았죠? 동지출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무형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무형 자산 인식할 금액. 그러면은 개발 단계만 자산 처리해야 되잖아. 600원만 자산이고 나머지 모두 뭐다? 비용. 응? 개발 단계만 조건 충족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 개발 단계 얼마입니까? 600원이죠. 600원만 자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뭐다? 비용. 그럼 몇 번이 맞죠? 4번이겠네. 내용 보니까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니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런 게 조건이에요. 요런 인지 조건이잖아. 요런 조건 충족했다 얘는. 요것만 자산. 나머지 모두 비용이다. 그죠? 예. 그 문제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뭐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다음에 26번도 볼까요? 무형자산의 옳지 않은 거 1번 내용연수가 비한정 우리 내용연수는 모른다 상가할 수 없잖아, 그죠? 제조 과정에서 무형자산의 상가액은 제조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제조 과정에서 상가에 이거는 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상각자산은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상가하고 내용연수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한과 상각은 적어도 매 행여연도마다 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다. 아니 정책의 변경은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선입에서 평균법 원가에서 시가, 재평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5번은 틀렸죠? 예, 그 밑에 5번이 잘못됐다, 그죠? 이렇게. 5번. 잠깐만, 보고 갑시다. 예, 31번 하나 보세요. 31번, 잠깐 넘어가서. 31번 한번 보세요. 31번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31번 문제. 한국의 회사가 현금 1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죠? 대한회사를 합병했다. 합병일 현재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공제 다음과 같다. 인식할 영업권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31번 문제가 요 문제잖아. 요거, 요거,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알겠죠? 그 박스에 한번 보세요. 자산이 얼마입니까? 내용 알고 보면은 자산이 얼마죠? 그게 자산 항목을 자산 부채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 자산이 얼마입니까? 매출 채권 자산 맞죠? 비유동 부채는 부채, 차량 운반구 자산, 매입 채무는 부채, 토지는 자산, 그럼 왼쪽 거 세 개는 자산이네, 그죠? 자산 얼마? 19만 원. 부채는 얼마죠? 12만 원. 그럼 자본은 얼마? 자본은 얼마? 19만 원이고 12만 원은 얼마죠? 이게 계속 암산 안 됩니까? 응? 암은 되죠, 그죠? 7만 원 맞죠, 그죠? 7만 원짜리를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렇지. 10만 원 주고 샀다. 이 말이잖아. 7만 원짜리를 10만 원 줬다. 그럼 돈 더 줬죠? 얼마? 3만 원. 그게 뭐다? 영업권. 알겠죠? 그죠? 예. 이렇게 시험에 이래 냅니다. 무형자산은 이런 모양이다. 알겠죠? 그죠? 시험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나머지,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할게요.